파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킥! 아요! 지적인 호심이 풍부한 분들 위한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네.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네. 최근 또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그렇습니다. 회자가 네. 됐잖아요. 지난 몇 년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오르내리기도 하고 부정확하게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효용과 한계까지 한번 합쳐서 이 기회에 가스라이팅을 한번 같이 이해해보자 기획을 해봤고요. 하나씩 하나씩 여섯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상심리라든지 두 사람이나 혹은 두 집단 사이에서의 뭐 권력관계라든지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또 더군다나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다섯 권의 책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 견해가 아니라 제가 책에서 읽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림으로써 함께 가스라이팅을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현 정도의 구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는 저희가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6가지 테마로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 테마 가겠습니다. 네. 가스라이팅이란 과연 자세히 네. 무엇인가요? 정의 자체를 제대로 딱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합의도 있어야 되고 무슨 관련된 어떤 무슨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제각각이죠. 네, 일단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에 올라간 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옥스퍼드 영어사전인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등재된 게 2004년도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0년 안 됐네요. 네네. 물론 이제 그전에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네. 사전에 올라간 게 그 정도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언론들에서 당시 어떤 그런 연말 결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의 신조어 뭐 이런 것들 혹은 올해 가장 각광받았던 말들 이런 걸 따질 때 그 한 3년 정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조어가 나오게 되면 혹은 새로운 말이 나오게 되면 솔깃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형상을 명명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연원을 따져보면 오래전부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존에 썼던 말이 있어요. 세뇌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루밍도 있죠. 그렇죠. 그루밍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 그루밍도 사실은 쓴 지가 얼마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뭐 세뇌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건 가스라이팅이라고 명명하는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치를 떨리게 만드는 그런 범주가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지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단 반드시 1대1의 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주와 신도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 1대다수 독재자와 국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극단과 집단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개인 대 개인을 얘기하게 되는데 두 개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을 자기가 부여하는 어떤 그런 논리와 어떤 서사를 통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것 그래서 지배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죠. 그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정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일단 두 사람 사이에서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로 우월적 지위 있는 사람이 그렇죠. 낮은 지위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반드시 낮은 지위라는 게 무슨 회사에서 직급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두 사람 사이의 심리관계를 봤을 때 우월적인 지위에 놓여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주입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사를 주입하는 거죠.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경청하는 형태로 따를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심리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완벽하게 평등하고 이야기가 서로 잘 통하고 이러면 사실은 가스라이팅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스라이팅을 좀 더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임상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이상 성격이나 이런 성격 장애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학술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주로 저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엄정하게 사용할 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견해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든지 자기애성 인격 장애라든지 연극성 인격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문적인 명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성향, 어떤 경향을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란 말하고도 가스라이터라는 말을 이렇게 혼용하기도 해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소시오패스라고 해서 가스라이터는 아닐 수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겹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걱정들이 드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들이 막 신조어로 떠오르고 사람들이 다 그걸 얘기하게 되면 이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진짜 심각한 가스라이터
이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의 피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스라이터와 가스라이팅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자꾸 키워서 말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오늘 사례들 저희가 쭉 말을 하게 되면, 아, 내 연인도, 우리 엄마도, 내 친구도 가스라이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당한 충고나 선의의 그런 질책도 가스라이팅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오늘 좀 기분이 우울해 라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천양지차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우울증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오늘 좀 우울한데 나 우울증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죠. 이러면 우울증이란 개념이 말하자면 물을 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연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작 진짜 우울증인 경우가 오히려 위험도가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소시오패스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기적이라고 다 소시오패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울하다고 해서 우울증이 아닌 것처럼 이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또 소시오패스는 아닌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도 연인과 연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내가 새로 만나게 됐는데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 상대방은 영화를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기왕이면 극장에 좀 데려가고 싶고, 이동진이 하고 있는 집에도 한번 데려가고 싶고, 그래서 영화의 세계로 이끌고 싶잖아요. 좋은 쪽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영화를 좋아하게 됐어. 그럼 어떤 식으로든 그것도 심리적으로 조정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가스라이팅은 아니죠. 상업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가스라이팅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언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언론의 상업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책을 내요, 새로. 그럼 그 책을 사보잖아요. 그 책에서는 또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외연을 확대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거. 우울증을 권하는 사회에 상업적인 시스템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약간 비판적인 태도,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게 되죠. 맥락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전에 진지충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다 진지충이라고 하니까 진지한 말을 못하게 되고, 가스라이팅도 미미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 자체로 좀 오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것을 말하는 걸 용인하는 사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오글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무슨 말만 나오면 오글거린다 해서 아예 그런 쪽의 영역들이 굉장히 대폭 크게 악영향을 받아서 축소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엔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 가스등입니다. 영화사에 남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아주 대중적인 작품이고, 사실 이 영화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30년대, 40년대 나온 한류 영화들 대부분 안 보잖아요. 무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가 아닌 이상. 그 당시에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들은 사실은 그때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의 고전적인 어법이 지금까지 다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로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영화들이 많아요. 가스라이트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미티비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당대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였던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 영화를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냐면 1944년도에 이미 가스라이팅이라고 후대에 굉장히 사람들이 명명하는 그런 어떤 현상, 사건, 심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핵심이 이 영화 속에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스등으로.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이 영화에서 나왔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보다 한 몇 년 전에 연극이죠. 먼저 연극이 나왔는데요. 연극 히트하면 그 자체를 이제 영화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가스라이트라는 그 영화가 44년대에 나온부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이상 심리, 이상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데서 착목을 해서 사람들이 아,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조종을 해서 상대한테 어떤 허상을 심어주고 스스로가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자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된 거죠. 지칭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이 있었고, 그런데 완전히 어떤 영화가 그런 현상을 굉장히 잘 말하는 것처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아, 다시 영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오히려 용어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다 라는 얘기고요. 영국 런던이 무대인 영화인데, 한 여자가 있는데 10대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굉장히 부유한 이모랑 같은 저택에서 사는 거예요. 이모는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고 근데 이모가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0대 아이가 너무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오페라 싱어가 되고 싶으니까 이탈리아로 가게 되죠. 심리치료할 겸 혹은 뭐 그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네. 이모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이제 1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멋진 남자, 로맨틱한 남자를 만나요. 반주를 하던.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라는 남자고. 근데 만났는데 2주 만에 너무 사랑에 빠져요. 남자가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잘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남자가 자기의 꿈은 사실은 런던에서 대저택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죠. 사실 자기한테는 주택이 있거든요. 이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저택을 자기한테 상속해줬는데, 자기는 거기서 살기 싫잖아요. 이모가 돌아가신 끔찍한 비극이 있는 곳이니까. 남자가 계속 거기서 살자고 얘기해요. 설계의 시작이죠. 그때는 몰랐죠. 네. 그 남편을 따라서 그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니까 그 집에 이모가 남긴 유산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고가구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집에 가득 있고 무슨 거미줄도 막 껴있고 이런 거죠. 남편이 당신이 여기서 이제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거니까 이거 다 다락방에 치우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다락방에 다 올려버립니다. 꼭대기에다. 그리고 나머지 저택에는 이제 신혼방을 꾸미고 집을 꾸며서 저택에서 두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인들과 함께.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녀가 심리 상태가 점점 이상해져요. 그 남편이 브로치를 선물합니다. 굉장히 귀한. 이게 당신한테 꼭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의 유산이거든. 왜 이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백에다 그 브로치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남편이 아내의 백에 있는 브로치를 훔쳐요. 일부러. 그런 다음에 아, 아까 그 브로치 어땠어? 그랬더니 가방 안에 넣는 것 같던데? 라고 하니까 아, 맞아요 하고 보여주는데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용서해주고. 네. 그러니까 당신 일부러 빼돌린 거 아니야? 나 몰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까먹을 수도 있지. 처음에는 건망증 정도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집안의 특정한 그림을 없앤다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파티장에 가게 되는데 자기 시계를 주게 되는데 그 시계를 역시 또 역시 빼돌린다거나 이렇게 네. 해서 그녀한테 도벽이 있는 것처럼 암시를 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훔치지 않나라고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립시켜요. 대저택에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항상 아픈 여자로 만들어. 그 하녀들이 우리 여주인은 항상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영화의 제목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가스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실내 조명을 할 때 가스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가스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여기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이러다 보면 2층에서 가스등을 켜게 되면 가스가 그쪽으로도 많이 빨려나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상층에 켜놓은 1층의 가스등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빛이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조명이 훨씬 더 조도가 낮아지겠죠. 그녀가 자기 집에 남편은 지금 출타 중이고 자기밖에 없는데 가스등이 갑자기 이렇게 휙 줄어들어 보이는 그 다른 데서 마치 가스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집에 자기밖에 없거든요. 네,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죠. 아니라고 하죠. 네, 요리사도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뭐 하녀도 한 명밖에 없는데 밑에서 등을 쓰지도 않았고.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은 이 남자가 자기가 사실은 그 이모를 죽였던 범인이었죠. 이모를 죽인 다음에 이 남자는 그 대저택에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귀한 보석을 사실은 훔치려고 이모를 죽였던 것인데 근데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구들이 너무 많고 잘 숨겨놔서 근데 그것을 그 저택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탈리아까지 가서 이서 여자를 유혹을 해서 절묘하게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결혼까지 하고 간 다음에 여자를 신경쇠약으로 만들고 환청과 환각을 본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네, 발자국 소리가.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옆집을 통해서 이 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뒤집니다. 다락에 있는 가스등을 켜야 되거든요. 그 위에 가스등을 키면 그녀가 있는 침실의 가스등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만큼 판단도 희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도 이런 식으로 주입을 시키고 자기 암시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스스로가 계속 아픈 것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폴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계속 가스등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도 이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사이에 마침내 보석을 찾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뒷부분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지금 제가 드렸던 스토리만 가지고도 아, 이거 가스라이팅이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를 고립시켜요. 차단시킨다든지 혹은 암시를 계속 줘서 거짓된 서사를 입력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환청이나 환각이나 기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만들죠. 이런 것 등등등까지 가스등이 흐려진다라는 것이 실제로 흐려졌지만 실제로 조도가 낮아졌지만 그것을 자기 착각으로 믿는 그녀의 이상심리를 주입시킨 거죠. 거기서부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영화와 어떤 사회현상 사이에선 접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어진 가스라이팅의 원형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인플레시안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오지게 가스라이팅 하죠. 넌 유능 아티스트가 될 거야. 마일스텔러를 특정한 방향으로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J.K. 시몬스의 행동을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행동으로 보이기도 해요. 영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블랙스완 같은 영화도 맞아요. 어머니가 딸을 가스라이팅하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이상한 엄마, 이상한 스승, 무슨 뭐 사이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막 화제가 되고 유행하니까 아 이것도 가스라이팅의 사례가 아닐까라고 점점점 소급해서 생각하게 되죠. 어찌됐건 말씀하신 영화들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가스라이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여기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상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스테파니 사키스라는 사람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이 이제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스라이팅 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번에 읽게 됐는데요. 특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사키스의 견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라이터의 특징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다 거짓말하잖아요.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가스라이터는 거짓말을 하는 게 누구나 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게 그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 자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특정한 상황에서 위기에 몰려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로 서사를 만들고 자기를 꾸미고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이죠. 상대방을 이제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종속시키고 통제하기 위해서 아까 이 영화 가스팅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를 고립시키죠. 차단을 시키죠. 예를 들면 자기가 새롭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상대한테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한다든지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한다든지 제가 네. 너 욕하더라? 뭐 이런 내가 너 잘한다. 내가 너 아는데 너 지금 굉장히 어떻다라고 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고립을 시키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계속 거짓말로 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가스라이팅에 관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건데요. 네 번째입니다. 유전자와 양육과 문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럼 가스라이터는 어떤 사람이 가스라이터가 되는 거야? 네. 저도 이제 이번에 가스라이팅이나 혹은 뭐 소시오패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국내에서 이걸 설명한 책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스라이터가 왜 가스라이터가 되는가? 타고난 건가? 아니면 후천적인 건가? 다시 말하면 유전자냐 환경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말을 하려면 조금 비슷한 개념인 완전히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죠. 완전히 어떤 그 범주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시오패스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소시오패스가 얼마나 유전자를 타고나는가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시오패스는 대략 35%에서 50% 정도가 유전자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이 절반 가까이 꽤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타고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타고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환경인데 환경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양육, 다시 말하면 작은 단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 같은. 두 번째는 문화. 그러니까 거대한 단위, 그 시대의 문화 혹은 한국에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죠. 먼저 양육은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소시오패스라든지 뭐 가스라이터든지 이런 어떤 이상한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든지 지나칠 정도로 이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양육 때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학대 경험이 있잖아요. 네, 가정환경이 괴물을 키웠다. 그렇게 생각을 흔히 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는 소시오패스에 국한시켜서 말을 하면 이 양육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 또 하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애착장애라고 할까요? 영아기에 부모가 사실은 그 아기들을 충분히 접촉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계속 말을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양육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그 결과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따라서 제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치명적인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가장 그 유명한 사례는 그 차우세스쿠가 지배했었던 루마니아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동구권이 다 몰락했잖아요. 가장 비참한 최후를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했던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차우세스쿠예요. 차우세스쿠 치하에서 루마니아는 사실은 유럽에서 거의 최빈국이잖아요. 사회가 충분히 어떤 복지책을 고아들에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극단적으로 낙태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에서 당시에 고아들이 유달리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고아원들을 지어서 수용을 했는데 나라도 가난하고 별로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비위생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아대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보통 40대 1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동구권이 몰락을 하게 되고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가 차우세스쿠도 죽게 되고 이러면서 이 고아들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적으로 주목이 된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하고 캐나다에서도 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린 시절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폭력 적인 경향을 보인다거나 감정이 굉장히 냉담하다거나 이런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가지 장애인 경우엔 소시오패스랑 관련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애착장애를 겪는 사람의 특징과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착장애를 겪는 사람이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예를 들면 외톨이가 되고 굉장히 무감각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냉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장하지 않는데요. 애착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뭔가 매력도 없고
좀 약간 같이 있으면 좀 피해를 볼 것 같고 경계심을 주기하는 시니컬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불행하게도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소시오패스는 안 그러거든요. 소시오패스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사회적으로는 좀 과장된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소시오패스를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리한 사람으로 또 얘기하기도 하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애착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학대 문제잖아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으면 소시오패스가 될 것 같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광범위한 연구가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처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범법을 해서 재판에 처음 회부가 된 게 몇 살 때인가를 조사를 해요. 어렸을 때 이 뭐라고 할까요? 학대를 받은 사람과 일반인들 소시오패스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혹은 조사된 그런 일반인들을 검사했을 때는 밀착관계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지금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은 15살 때 처음 법정 회부가 된대요. 어렸을 때 가정적으로 별로 문제도 없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범법자가 될 수 있잖아요. 법정에 회부된 게 24살이래요. 그러니까 한 9살 차이가 나면 명확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시오패스의 경우는 전혀 아니래요. 집에서 학대를 어린 시절에 받았던 소시오패스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소시오패스 패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양쪽 다 공히 감옥에 갔을 경우에 14살에 처음 재판에 회부가 된대요.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영향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적인 이해하고 달리 사실은 소시오패스는 양육과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지 아직 연구 결과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소시오패스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지금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문화인데 그럼 좀 더 큰 단위의 어떤 사회적 영향, 문화는 어떤 것인가라는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읽는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동아시아에서의 소시오패스가 서유럽 혹은 미국에서의 소시오패스보다 훨씬 더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네. 유교 문화의 영향인가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왜 동아시아에는 소시오패스가 상대적으로 적을까라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유교 문화라고 뭐 이렇게 특징 지어서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동아시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생리학적으로나 심지어 이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인체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기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뭐 기의 흐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철학적으로 봐도 범화일체 이런 거 얘기해요. 세계와 내가 하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반면에 서구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반사회적이거나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서구 사회가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 사람이 썼으면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 제가 읽은 책들은 미국이나 이쪽에 서양에서. 유럽 학자들이 쓴 책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도 그런 구절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공감을 못하면 사회가 가만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교육도 시키고 학교에서 체벌도 가하고 뭐 예를 들면 얘가 공감을 하지 않는 척하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불리해지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지적으로는 공감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소시오패스를 타고난 사람조차도 그것을 더 통제할 수 있게 가깝게 만들어주는데 조금 더 유리한 사회가 동아시아 사회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유전자의 영향은 명백한 것 같고 그 영향은 한 절반쯤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영향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모르죠. 양육에 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유전자 문화, 양육의 순서라는 건데 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직관하고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양육도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아직 인간의 학문적인 수준이 거기까지 밝혀내지 못했을 수도 있죠. 뭐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있는 것으로 학문적으로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그럼 모호하기도 하고 위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폐기하고 쓰지 말아야 되는가 이럴 수 있죠.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용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어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에 주목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명백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가스라이팅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삶 자체가 허물어지기도 하잖아요. 가스라이터가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스라이터가 내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명백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것으로 지칭되는 어떤 현상,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효능도 있을 수 있죠. 일상 속에서 또 조지하고 경계하는 효과가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양자가 있으니까 항상 경계를 놓지 않고 또 회의적인 시선 혹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도에 확립된 개념이 아니야라고 배격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학문적인 견해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어떤 생각의 작동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방송도 하고 또 뭐 글도 쓰고 이러잖아요. 제가 무슨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너무 이상한 진상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너무 극단적인 그런 진상 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댓글 같은 걸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댓글들이 있어요. 네, 20년째 댓글 보고 계시죠. 제가 여태까지 본 댓글은 진짜 수십만, 수백만 건일 텐데 저에 관한 댓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날 시할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이고 사악한 댓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도 괴롭긴 한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소시오패스가 이 서구 사회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4%예요. 25명 중에 한 명이 소시오패스예요. 거의 학창시절에 한 반에 한 명씩. 그리고 식당을 하면 하루에 손님 몇 명이겠어요? 수백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소시오패스를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유달리 이상한 진상. 그다음에 댓글에서 유달리 사악한 반응.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것도 백교적에 내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구의 4%가 소시오패스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마음이 편해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관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정 행동이나 글이나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잘 해내야 되고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못 살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이번엔 저희가 가스라이팅으로 심리 조작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도 심리 조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심리 조작에 관한 책들도 또 많이 있어요.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는가, 더 넓게 얘기하면 어떻게 심리 조작을 하는가, 세뇌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건데 심리라는 것은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뇌에 대한 어떤 조작을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뇌에 대해서 입력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무엇이든. 그러면 그 입력 정보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줄일까? 물리적으로는 일단 고립시키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독방에 가둔다거나 외부랑 다 차단을 하게 되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도 못 틀게 하고 무슨 책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독방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완전 미니멀리즘이네요. 미니멀리즘이 뭐 극단이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뇌는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뇌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도 뇌는 안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실은 꿈도 생기는 거거든요. 뇌가 들어가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입력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이걸 차단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망상, 환상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극도로 취약하고 정보에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정보를 막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때 주입시키려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죠. 신흥정교의 어떤 교리일 수도 있고 혹은 테러리스트를 양산하는 논리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걸 수도 있겠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로 입력 정보를 왕창 주는 거예요. 과잉을 주면 뇌가 쉽게 얘기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물리적으로 상대를 막 찌르거나 막 물고문하거나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끔찍한 고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라디오를 틀어놔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들리기 위해서 정보를 주죠. 음악을 계속 틀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특정한 어떤 소음을 계속 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보가 들어가는 방식을 막 흐트러놔 일부러. 하다못해 생리적으로 밥을 주는 때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뭐 9시, 12시, 뭐 6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 10시에 줬다가 점심은 11시에 줬다가 저녁은 밤 9시에 줘.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무슨 뭐라고 할까요? 강의를 듣게 한다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한다거나 취조를 할 때도 질문을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걸 계속 질문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수많은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도로 상대에게 의존하는 다시 말해서 주체적인 태도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특정한 것들을 주입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뇌의 처리 기능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 못 자게 하는 거죠. 불면. 아주 어둡게 하거나 오히려 빛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은 고문들 중에서 방을 아주 밝게 만들어버려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고문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모리타니안 같은 영화를 보시게 네. 되면 거기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물고문하거나 이렇게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식이 사실은 다 이런 식의 고통들인 거예요. 안 재운다거나 혹은 영양적인 문제를 통제한다. 음식 가지고 막 잘해줄 것처럼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욕설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들쭉날쭉하게 해서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상대를 극단적으로 힘들게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구원을 약속하는 거죠. 행복을 약속하고 사랑을 약속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렇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맹종에 가깝게 되고 또 멘토를 붙여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않고 멘토가 일단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주입시키도록 해요. 사실은 사람을 세뇌하는 어떤 그런 절호의 어떤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전문가들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약간 들어가는 초입에서의 어떤 안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당연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병원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가 읽어본 책들에 이제 놀랍게도 다섯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일단 도망치는 게 상책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놀랍다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종속이 자기 자식일 수도 있어요. 내 아내이거나 내 남편일 수도 있는데 도망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예, 제가 읽었던 모든 책들의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내 아이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내 아내가 예를 들면 이런 가스라이터다, 정말로 도망쳐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다른 판단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기본 전제는 뭔가 하면 당신이 상대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책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소시오패스라고 말을 한다면 양심을 안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양심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가 1번이에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아니 사람이면 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심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고,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교화가 안 되는 거군요. 네, 이 더군다나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냥 내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뭐 사람이거나 직장 동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신을 자극할 때 거기에 맞서서 싸우지 말고, 가장 최선의 방식은 무감각하게 대하는 척하고 상대에게 혼란스럽게 대하는 척하고, 더 좋은 방법은 아예 떠나라는 거죠.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끊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라 할지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부모가 어떤 얘기를 계속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도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공통적인 그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남편으로는 그렇다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가서 야 너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쳐! 라고 하면은 그 반발작용이 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책 다섯 권을 읽었을 뿐입니다. 국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트에 관해서 나온 책들이 몇 권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책을 제 기준에서 샀고요. 이 책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썼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책인데, 이걸 쓴 사람 자체가 이제 임상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책.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학문적인 그 엄정함은 좀 부족한 책입니다. 쉽게 읽히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쓴 책이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라는 책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4번 유전자와 양육과 문화에 관한 부분들, 이 책은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섬뜩하네요. 네. 당신 옆에. 네, 이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는 특히 4번 유전자와 양육과 문화에 관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 책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리조작의 원리를 포함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상 심리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최면술 부터 시작해서 파블로프의 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으로 보이고요. 5번은 특히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변의 사이코들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은 구체적인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집증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 말씀드렸던 반사회적, 뭐 자기애적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한 거라서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들입니다. 네, 평론가님의 오늘 콘텐츠에 곁들여 설명하신 영화 가스 등 위플래시 그리고 모리타니아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원정액 5,000원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스라이팅이 우리 일상 속에서 있을 법한 일이지만 네. 엄연히 이제 정서적 폭력이고 네. 심리적 학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죠. 네, 너무 사악한 행동이죠. 네, 정말 네. 경각심을 가지고. 다만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주변 사례에서 맞는다고 해서 쉽게 이것이 가스라이터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지는 않았으면 네, 좋겠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네, 피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크타임! 파이어! 기아! 피지 수영하고 오지 좀 봐. 그럼 털어볼까? 피지 자는 핸드폰을 본다고? 그럼 유튜브 볼까?